안돼? 우와!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저희가 1, 2편을 통해서 프리츠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사실 이게 해외 유튜브 조지가 항상 세팅을 하고 3일 만에 예. 횟수를 넣잖아요. 예. 뭐 4월을 원래 되지만 예. 뭐 그래서 저희도 예. 실제 되는지 진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번에 예전에 한번 그 영상이 왜 이러는 거야? 저희도 한번 실질적인 테스트를 해서 다들 된다 된다 하는데 누가 또 물어보시면 해봐야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네. 3월 2일 월요일이니까 우리가 3일 뒤면 목요일날 생물 넣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지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사면 돼요. 네. 아샤. 예, 이제 물을 넣은 지 한 2시간 정도 지났고요. 저희가 이제 먼저 염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점을 이렇게 맞춰 주고요. 1.017 딱 좋네요. 네, 이 정도면 네. 괜찮나요? 네, A4 스튜디오는 딱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제 가드를 넣어줄 건데요. 용량장 넣어주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20리터잖아요. 그래서 4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가드가 뭐 하는 역할이죠? 저 그냥 말 그대로 가드 역할인데요. 뭐 물에 독성을 좀 제거해주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질화세균의 안착을 빠르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가드를 넣어준 상태고 두 번째로는 요 터보스타트라고 질화세균 농축액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20리터니까 요거 그냥 한 통 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맡아봐. 와. 코할 것 같아. 안 돼, 넣어주겠습니다. 아, 한숨은 괜찮은데? 우와. 와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코가. 너무 방심해서 마셨구나. 아, 비염이 있었는데 코가 뚫리는 느낌이에요. 일단 물이 잡힌지 안 잡힌지 알아보기 위해서 염화 암모늄.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예. 뭐예요? 이 암모니아가 이제 들어간 다음에 측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3일 뒤에 이 암모니아가 0이 되면 그 물잡이가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는 120리터이기 때문에 3분의 1 티스푼 정도 네. 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 4ppm 정도 나옵니다. 예. 물에 녹일게요. 네. 그냥 바로 녹는데요. 네. 3월 3일 화요일이고요. 어제 해수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암모니아를 측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약 한 2pp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목요일에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후로 3월 4일이거든요. 네, 3월 4일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암모니아를 측정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0.25 정도가 나왔어요. 네, 어제가 2였는데요 0.25 정도가 나와서 상당히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서 3일째인 내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측정하고 0으로 되면 네, 3월 5일 자 3월 5일이고 여기서 박테리아 수치가 0이 나오면 오늘 바로 생물을 투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예, 딱 암모니아가 0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빛에 비춰주면 딱 0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세 마리를 사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 마리만 저희가 사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엠퍼러 엔젤 맞죠? 엠페러 엔젤. 엠페러 엔젤이랑 네. 브리시 아이돌 이렇게 네. 두 개를 한번 요거에 이제 너토를 해볼 텐데 분명히 출발 전엔 0이었는데 지금 또 0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다 세팅을 해놨고요. 보시면 0인 게 기가 막히게 조명 예 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비교해 주시면 네. 0으로 생물을 한번 넣어보고 지속적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생물을 넣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F호수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지금 오늘이 3월 6일인데 3월 2일 날 네. 월요일에 처음에 물을 만들고 질화세균을 투입시키고 중간중간에 계속 암모니아 측정을 하면서 0이 됐을 때 어제 생물을 넣어놓고요.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 상당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 지나고 한 하루 이틀 후에 스키머를 작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요. 오늘 스키머를 작동도 해보고 먹이 피딩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키머는 하루 생물 투입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뒤에 스키머를 켜주셔야 합니다. 바로 켜주시면 안 돼요. 요거 한번 줘볼게요. 뭐죠? 펌킨. 아 펌킨. 예. 한번 줘볼게요. 오오오 먹이도 잘 먹는 걸 일단 어쨌든 먹이 반응이 있는 거면 나쁘진 않는 거죠. 그렇죠. 생물이 먹이 반응이 있다는 거는 이 환경의 문제가 크게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와 진짜 신기하네. 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살 수는 있는데 네. 계속 요게 잘 살아가는지 특히 엠페라 엔젤 같은 경우 네. 잘 살아가는지 주기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질화세균 농축액을 넣어줄 필요는 없겠죠? 네 없고요. 이제 앞으로 없고. 주기적으로 네. 그때 우리가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질화세균, 종속세균, 그리고 질화와 종속의 먹이와 트레이스죠. 예. 이 세 가지는 꾸준히 좀 써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가드라고 해서 질화세균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저희 처음에 네, 넣었던 거 그것도 주기적으로 네 가지는 좀 주기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수 F호수조 일주일 안에 물잡이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생물 투입까지 하는 과정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물이 진짜 잘 잡혀서 생물들이 잘 자라가는지 주기적으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헤드 지켰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